건데기는 먹는 거 아니에요. 키우는 거예요. 오, 움직인다, 움직인다, 오. 안녕 구린이들. 자, 오늘은 제가 인공 번데기 방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. 자, 여기 보이는 친구들은 장수풍뎅이 번데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먹는 번데기는 누에고치라는 번데기고요. 저는 장수풍뎅이 번데기를 오늘 인공 번데기 방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자, 이 친구들은 제가 어제 낮에 농장에 가서 장수풍뎅이 번데기 방을 다른 통을 하나 더 엎었습니다. 엎었는데 이번에 번데기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번데기는 먹는 거 아니에요 컨텐츠 오늘 하는 건데요. 하루 지났는데 벌써 장풍뎅이가 이렇게 번데기에서 성충이 된 친구들이 몇 마리 나왔더라고요. 자, 이 친구들을 제외하고 번데기들을 인공 번데기만 만드는 방법, 굉장히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참고로 번데기 먹지 않습니다. 키웁니다. 원래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번데기 방을 흙에다가 아니면 톱밥에다가 이렇게 짓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오아시스에다가 만들 겁니다. 굉장히 초간단 방법이죠. 아마 우리 여러분들 장수풍뎅이를 키우시는 분들 관찰용으로 이렇게 꺼내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야? 얘도 우아있네? 와, 얘네 너무 이쁜 것 같아. 저 이 색깔에서 멈췄으면 좋겠다. 너무 이뻐요.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약간 번데기 방 크기랑 약간 비슷한 크기의 약간 플라스틱 통이나 화장품 용기 같은 걸로 눌러줍니다. 자,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돼요. 자, 오케이. 자, 이 정도를 해주면요. 자, 이게 보세요. 장수풍뎅이 번데기가 들어가기 딱 좋아요. 슝. 슝. 자,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. 자, 여기 보시면요, 이 친구는 몸이 검은 색깔이 없죠. 아직 몸이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. 번데기가 된 지 별로 안 됐다는 거죠. 이 친구는 보면은 다리도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고 머리 쪽이나 다른 부분이 검맣게 보입니다. 이 친구는 한 일주일 정도에서 며칠 후면은 성충으로 우화를 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친구가 뒤늦게 태어날 친구 번데기를 이렇게 가시로 찔러서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서 해야 됩니다. 이 친구는 여기, 이 친구는 이쪽으로 해야겠죠?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번데기 방을 만들어 줍니다. 오! 짜잔, 5분도 안 돼서 성공한 장수풍뎅이 번데기 방입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우화를 잘 해줄 거예요. 자, 근데 이 친구는 번데기 방이 애초에 작았는지 뿔이 많이 휘어있네요. 뭐 휘었지? 자, 이렇게 해놓고 며칠 지나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성충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몸이 까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아시스, 그 다음에 물, 그리고 이런 통들을 준비하셔서 세팅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새롭게 부화한 친구들은 한 마리 한 마리씩 빼주는 게 좋아요. 몸이 하루만 지나면 거맣게 단단해질 것입니다.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은 이 멋진 장수풍뎅이가 이제 젤리를 먹으러 참나무 숲에 있는 수액을 먹으러 땅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. 안녕. 안간단띠.